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고려대학교 특례수학 수학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정은 2022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수학 자연계 고려대학교 편입니다. 2018년도 특례수학 고려대학교 18번 문제입니다. 자, 18번 문제에서는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식을 만족합니다. 그럼 e의 마이너스 ax의 0부터 x의 f의 t의 eat dt는 코사인 x1입니다. 자, 요 식을 스타라고 하죠. 스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f 플라임의 2분의 파이 값은 마이너스 7일 때 실수 의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식이 주어졌을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태가 이 스타에다가 일단 x에다가 제로 값을 대입을 시켰다. 자, x에다가 제로를 대입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해서 좌변과 우변이 제대로 맞아떨어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로 값을 대입을 합니다. 그럼 제로를 대입을 하면 e의 마이너스의 a 곱하기 제로의 0부터 0까지 f의 t의 eat의 dt는 코사인의 제로 대 1이겠죠. 코사인 제로 값은 1입니다. 그러므로 1 대기 1은 얼마? 제로가 5고 그러므로 0부터 0이니까 되게 마찬가지 제로죠.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아하, 더 이상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스타를 뭘 하느냐? 뭘 한다는 거죠. 자, e의 마이너스 ax의 0부터 x의 f의 t의 eat dt는 코사인의 x 빼기 이거 같은 게 스타죠. 이 식을 자, 그러면 미분을 하면 여기가 곱하기죠. 곱하기일 때는 앞에 거 미분, 그 다음에 더하기 뒤에 거 미분이죠. 요걸 미분을 하면 e의 마이너스 ax가 되고 안에 거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a 값이 나오고 이건 그대로 키워버리죠. f의 t의 eat dt 더하기 e의 마이너스 x. 자, 요걸 미분을 하면 이 자체가 튀어 나오기 때문에 x까지 되기 때문에 fx가 나오고 e의 a의 x 값이 나오고, 자,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뭐죠? 마이너스 사인 x죠. 마이너스 사인 x 이걸 미분하니까 제로죠.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하냐면 정리를 한번 해보죠. fx의 df 스톱 잘라져요. 갑자기 자, 그러면 이걸 앞으로 빼주죠. 마이너스 a의 곱하기 e의 마이너스 ax의 곱하기 0부터 x의 f의 t의 eat dt가 되고 더하기, 자, 요거죠. e의 마이너스 ax 더하기 ax가 되고 fx가 되고 마이너스 sin x. 자, 그러면 요 부분은 바로 코사인 x 대기 1이 나오죠. 마이너스 a의 코사인의 x 대기 1 여기까지 되고 더하기, 자, 요거는 제로가 되겠지. e의 제로가 되고 fx는 마이너스 sin x 값이 나오죠. 그러면 요 값은 바로 1이죠. 1이 되고 fx는 마이너스 a의 코사인 x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a, a 코사인 x. 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a, 그 다음 뒤에 마이너스 sin x 마이너스 a 라는 fx 값이 나왔죠. 그럼 이걸 이 fx 값을 미분을 해서
2분의 파이를 대입시켜 주겠습니다. 자, fx는 이제 a 코사인 x, a 코사인 x 빼기 사인 x 마이너스 a죠. 여기까지 이제 풀었고, 자, 요걸 미분을 하면 f 프라임의 x는 a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사인 x 미분하면 코사인 x 제로가 되고, 여기에다가 1번식이라 치고 1번식에다가 x는 2분의 파이를 대입하죠. 대입하는 이유는 주어진 문제입니다. f 프라임의 2분의 파이는 a의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가 되고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파이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사인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요거는 제로값인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요 값이 주어진 문제에서 마이너스 7이었습니다. 마이너스 7. 그래서 A는 바로 뭐가 되죠? 7입니다. 요게 끝났습니다.